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죠. 이익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 경기 사이클을 통한 투자법 배웠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사실 경기는 일정한 텀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경기 사이클이죠. 사실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런 경기 사이클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큰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주식 사이클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주식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처럼 주식시장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네. 혹시 10년 위기 썰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10년마다 큰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위기, 약 10년 만에 이런 큰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주식시장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주식 사이클인데요. 이런 주식 사이클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큰 수익을 안겨줄 주식 사이클, 이번에 제대로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네, 먼저 주식 사이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주식 사이클인데요. 먼저 금융 장세. 금융 장세는 큰 위기가 오고 난 뒤에 금융 어떤 큰 위기가 오고 난 뒤에 금융 정책에 따라서 돈을 풀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장세고요. 그리고 과도기. 과도기는 이런 금융 정책이 변화가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적 장세. 실적 장세는 경기가 상승하면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장세고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장세입니다. 그리고 하락 장세는 서서히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위기가 오면 다시 급락이 오고 그러면 다시 금융 장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요? 사실 우리 시장 과거에 큰 실적 장세로 움직인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더라? 가물가물한데요. 사실 주식 경험이 짧거나 주식 시장에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실적 장세를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짧게나마 실적 장세를 한번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미국의 IT 버블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한 시점부터 2007년 10월까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철강, 조선, 그리고 화학,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저점 2만 원에서 고점 50만 원까지 약 2,500%, 25배가 상승을 했고요. 와. 2천만 원 투자를 했다면 5억이 된 것이죠. 와, 2,500%라 정말 경이로운 상승률이네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적 장세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예, 실적 장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FOMC 회의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뭐 확실치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장세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실적 장세가 곧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저도 잘만 하면요. 2,500%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실적 장세는 금융 장세와 다르게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승을 하는 장세입니다. 따라서 먼저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 그 업종 속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런 소수의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꺼집고 가는 장세입니다. 따라서 먼저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업종 속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죠. 아, 역시 실적 장세에는 실적이 탄탄한 이 보석 같은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가올 실적 장세에서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까요? 과거에 실적 장세 대장주가 한국조선해양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조선주 아닐까요?
아쉽지만 제가 생각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사실 지난 실적 장세에서 조선주들이 정말 크게 움직였죠.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 2003년도, 2004년도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년도에 크게 상승 후에 그리고 강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조선주하고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철강주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철강주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조선주들은 아직 실적이 개선이 크게 되지 않고 있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로 2021년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뭐 PER이 10보다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 철강주가 향후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철강주 가운데서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을 해봐야겠네요. 잘 들으셨네요, 강의가. 네. 예, 맞습니다. 철강 업종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먼저 2021년 실적 종목 중에 실적이 잘 나온 철강주를 보게 되면 먼저 대형 철강주 중에서는 포스코, 동국대강, 현대제철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로서는 한일철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삼영철강, 현대BNG스틸, 그리고 PJ메탈, 티플렉서, 황금ST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이번에는 호실적이 나온 철강주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익은 대표님과 주식 사이클에 따른 투자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또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